그 토론자 두 분께서 곧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잠시 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부터 그 선거 여론조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희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 개원 준비와 연구활동 등 업무에 바쁘신 중에 오늘 공청회 발제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또 학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에서 몇 가지 그 최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공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여론조사, 공천과 같이 맞물려서도 또 이야기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전에도 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론조사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다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나. 가장 첫 번째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그 예측을 해내야 되는데 그 예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그 토양에서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정확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와 관계없이 하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한정 뭐 여론조사를 이렇게 돌리는 거랄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어떤 사주를 받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몇 번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전화에서는 어떤 응답이 나오더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서 주로 맞춤형 그런 여론조사를 해내는 그런 것조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여론조사를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처방도 제가 선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좀 여론을 들어보니까 백가쟁명식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뭐 여론조사 기관을 다 신뢰할 수 없으니까 공정한 여론조사를 담보할 수 있는 좀 그 반공적인 그런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자. 적어도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그런 주장에서부터서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서 인가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들만 그 정치 여론조사를 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다른 극단의 것은 이건 과정에 불과한 거다. 우리 여론조사가 잘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니까 그냥 놔두고 시장 상황에 맡겨두자. 그렇게 되면은 유권자들도 이 여론조사는 뭐 그런 여론조사고 저 여론조사 기관은 저런 여론조사 기관이고 다 알아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두고 가는 것도 좋다. 그걸 뭐 어떻게 법으로서 규제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 선거법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게 되고 더 심해진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선거에 직접 참여했던 후보자로 뛰었던 의원님도 계시고 또 객관적으로 지켜봤던 언론사의 관계자도 계시고 또 여론조사를 직접 수행했던 여론조사 기관 대표 또 그리고 학계의 학자도 계시고 하니까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저희가 연구 논문으로 낼 거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에 담을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그 현실성 있는 그런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장례 정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 사회는 중앙대학교 손병건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손병건입니다. 오늘 그 선거 여론조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그 20대 총선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담당하신 그 언론사 관계자분, 그 다음에 실제 여론조사를 하셨던 그 기관의 분 모두 공감하고 있고,
여기 계신 그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부정확했다. 그다음에 그 승자와 패자를 맞추더라도 그 편차가 너무 컸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서 서로 다른 그 결과들을 예측해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뭐 이 정도는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요. 그래서 그 우리 선관위에서 이제 향후에 선거 여러 가지 각급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좀 더 정확하게 돼서 좀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거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까라고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그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 먼저 그 참석해 주신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과 예,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 여론조사 개선 방안 이런 주제로 그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윤재영 국장님이십니다. 토론자 7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 3분, 언론기관 2분, 실제 여론조사를 담당하신 기관에서 2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의원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새누리당의 이종배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황주홍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서는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당의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제 여론조사를 담당해 주신 기관에서 월드리서치 전화면접을 하셨고요. 대표이신 박승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 CNI, 여기는 이제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김대진 대표님. 네, 그래서 먼저 그 우리 윤재현 사무국장님의 발제 대충 한 30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발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의원님, 그 언론기관 두 분, 여론조사 두 분 이렇게 토론을 하실 텐데 미리 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우리 국민의당 황주원 의원님께서 좀 그 KTX를 타고 그 움직이실 일이 있어서 토론을 그 의원님들 세 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윤재현입니다. 선거여론조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그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과학으로 이제 간주되던 여론조사가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 공예로 치부될 정도로 유권자에게 이제 불편을 주었고 그 결과는 여론이 없는 여론조사, 예측 실패 대참사, 여론조사 무용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학계나 정계, 언론 등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입니다. 여론조사의 전문성이라 하면 조사 기획에서부터 설문지 작성, 표본 추출, 실사, 데이터 분석 등 여론조사 전 과정에서 필요한 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조사율 여식이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선거 특수를 노린 이른바 뜻다방 여론조사 기관과 ARS 전화기 한 대만을 놓고 후보자를 유혹하는 그런 자격 미달의
여론조사 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가 조사 방법상의 문제점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표집 틀의 부재와 조사 방법의 엄밀성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통신 환경의 이제 변화로 유선전화 없이 휴대폰만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따라서 유선전화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구는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재택률을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재 중 또는 이제 통화 중 할당된 성, 연령,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곧바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 다른 번호로 대체하는 재전화 없는 할당 표집은 낮은 응답률로 이어지고 표본의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언론의 이제 경마식 그 보도 행위입니다. 언론사는 표본 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의도적인 조사 결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지지도 조사 결과를 무분별하게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러한 이제 경마식 보도가 여론조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기일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공표보도 금지 제한 규정입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후보자 지지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른바 그 스윙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판세 정보가 없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알 권리가 제약되었다는. 따라서 이 본 발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어떤 실시 현황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거에 대한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발제문의 모든 내용은 유권자인 국민과 또 공익을 우선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우선 20대 총선 여론조사 현황입니다. 표 1, 2에서 나타났듯이 신고 등록 현황을 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신고된 3,630건 가운데 2,908건이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자별로 봤을 때는 정당 후보자가 의뢰한 조사가 2,700건이었는데 그중에 2,180건이 비공표형이었습니다. 또 등록 현황을 보시면 표 2에서 나타나지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 공표된 1,744건 가운데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가 1,5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이제 사전 신고 예외 대상인 언론사가 후보자 지지도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막식 보도의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사 방법 현황입니다. 표 3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타나 있을 겁니다. 사전 신고된 전체 3,630건의 주요 조사 방법을 분류해보면 ARS 조사가 2,981건으로 82%를 차지하고 있고요. 면접 조사가 517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응답률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표 보도된 1,744건의 전체 응답률이 8.9%입니다. 조사 방법별로 응답률을 보면 ARS가 4.2%, 면접조사가 14%, 기타가 6.7%입니다. ARS 조사는 10% 미만이 815건으로 97%에 달하고 특히 1% 미만 응답률 14건 모두가 ARS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소요기간을 보겠습니다.
표 5에서 나타나지만 공표된 1744건 가운데 1301건 74.6%가 이틀에서 3일간 실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만에 조사된 사례도 279건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작은 수가 아니죠. 특히 2시간 만에 조사를 완료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네, 심의 조치 현황입니다. 총 183건을 심의해서 그중에 135건을 인용했습니다. 고발 7건, 수사례 1건, 과태료 부과 5건, 총 106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는데 그중에 여론조사업체가 고발 7건 중 5건, 수사례 1건 중 1건, 과태료 부과 5건 중에 3건입니다. 그래서 중한 처분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여론조사업체가. 이상 그 선거에 관한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론조사 신뢰성의 저하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 문제점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최소 표본 크기가 500입니다. 500명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 이상을 조사한 사례가 2611건이나 됩니다.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4000명 이상을 조사한 사례도 3건이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떤 정책 수립이나 이런 수단이 아니고 편법적인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선거 여심이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비공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거 비용으로 산입해서 여론조사를 빌미로 하는 이제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지도 상승 또는 선거운동 전략 수립에 필요한 확보에 있어서 정당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20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총 186개 업체 중에서 154개 업체는 우리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국조사협회와 한국정치조사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도 가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심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213개사 가운데 126개사는 공표형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 이후 새로이 등록한 기관이 96개사나 되는 것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 선거 특수를 노리고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업체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선거 여론조사 업체는 정말 그 사업자 등록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조사 기관이 난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저렴한 그 조사 비용을 활용해서 전문 인력이나 조사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그러니까 전화기 한 대만을 놓고 단순 그 영업만 수행한 후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가 부실 외주 업체에 이제 하청을 줬습니다. 그 하청을 준 업체는 또 재하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질적으로 상당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조사 방법의 이제 엄밀성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여심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1744건 가운데 279건 16%에 해당됩니다. 여론조사가 하루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조사 기간 2일 이내인 여론조사는 1085건으로 62%의 전체의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재접촉 등을 통해서 무작위성이 담보된 표본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걸 차치하더라도 성, 연력, 연령, 지역별 셀이 과소 또는 과대 표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셀별 표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조사도 있었는데 어떤 가중 보정 하에서도 모집단의 대표성 제고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신뢰를 가지기 힘드는 조사 방법의 엄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표집되냐는 셀을 채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대표성 제고의 그 유효성이나 유효성이 논의되거나 또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는 조사 방법,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뭐 이런 등입니다. 활용해서 20대 등 표집이 쉽지 않은 연령대 할당을 쉽게 채우는 식의 이제 어떤 편법 조사가 눈에 띄었던 것도 이번 국선 여론조사의 또 다른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집 틀의 부재입니다. 여론조사 신뢰의 저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의 추출이 쉽지 않은 현실적 조건, 즉 유무선 전화번호 표집 틀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KT 등재 집 전화번호 DB 같은 경우 2008년에 이제 발행이 중단된 그 소위 그 낡은 표집들입니다. 50%대 그 등재율을 고려한다면 이마저도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이러한 KT 그 DB의 현실적 한계를 이제 보완 또는 대안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이 2011년부터 유선 RDD 방식이 선거 여론조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무선 전화나 또 인터넷 전화의 어떤 증가 중심으로 변화를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선 전화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대표성 있는 무선 전화 표지틀이 없기 때문에 조사기관은 자체 패널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구축되거나 특정 연령이나 직업군의 강한 편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에 필수적인 모집단 대표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항상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무분별한 경막식 보도입니다. 여론조사의 어떤 낮은 신뢰도는 언론의 무분별한 경막식 보도도 일부 기인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좀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여론 분석보다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순위 매기기 또 혹은 순위 변동에 집중한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한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마식 그 보도 경쟁을 치르려다 보니까 부담 가지 않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언론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일부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 질이나 이런 것을 검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조치의 실효성 그 확보 제도가 미흡했다. 여심위의 어떤 행정조치나 각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사법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받은 업체는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한 행위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하였습니다. 이렇듯 현행 조치 제도 하에서는 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업체의 선거 여론조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인 국민들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 보고한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언론, 학계, 정계, 국민들이 좀 공감을 좀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많은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발제자가 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인증이나 등록제가 필요하다.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 여론조사를 수행할 그 자격 요건을 엄격히 평가하고 심사해서 자격 미달 업체를 걸러내는 인증제 도입입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사적 영업의 범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또 지금까지 등장한 그 폐해를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등록제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요건을 중앙여심위에서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해서 그 요건을 정해서 여심위에 등록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론조사 업체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등록 요건으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기획이나 설문지 구성,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회조사 분석사 등 전문 구성원이 있는지, 또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비가 있는지, 뭐 캣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여심위가 실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안심번호 그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만 이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의 그 적용 범위를 일반 선거 여론조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심번호 적용 범위의 그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에 이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죠. 그 첫 번째가 안심번호를 적용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 목적, 시기, 내용, 횟수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정확한 주소지 파악, 또 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겠고요. 세 번째가 안심번호 발급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현재는 표본수의 50배수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10배수 정도로 축소하고 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기관의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인증 또는 등록된 기관에 한해서 안심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에 안심번호를 활용하여 조사했다는 것을 함께 공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답률 제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포형 조사의 응답률 제한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응답률이 낮으면 표본의 어떤 대표성이 훼손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응답률이 낮을수록 조사에 응답한 사람과 또 응답하지 않은 사람 그 사이에 체계적 편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응답하려는 동기나 응답하기 쉬운 상황 등에 처한 유권자의 의견이 과대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통계학자들께서 권장하는 응답률을 20%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0% 이상인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사례나 떴다방 사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나 기준을 개정해서 여론조사의 그 응답률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오락 등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요금 할인 또 일정 수준의 조사 참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제한 규정 축소 및 폐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의 실효성 또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여론조사기관 퇴출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출제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아주 큰 제재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떴다방이나 아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여론조사, 떴다방 이런 걸 없애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이나 조작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래라도 받은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각급 여심이 심의 결과 그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반돼 인용된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3회 이상 받은 여론조사 기관은 각각 해당 선거의 종료 시까지 그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여론조사 퇴출제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두더라도 일반 여론조사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업체 관계자 심의위원 배제 부분입니다. 심의 대상자가 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어떤 심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의 깊이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심의 조치에 온정적인 그런 부분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업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되는 그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 등록 의무를 부여하자 선거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심의를 공표용 그 여론조사기관은 공표용을 여심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할 때 그거와 관련된 로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을 함께 등록해서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20대 총선에서 논증된 그 어떤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옳다고 모두 맞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난 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물론 이 어떤 국민들의 불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이게 시기가 세월이 지나고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는 이런 규제가 반드시 또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정확하려면 대표성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 짧은 기간이라든지 그 떴다 방식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등장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체 인구의 뭐 연령별, 성별 이게 좀 표본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좀 이제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 분 토론을 듣기로 할 텐데요. 그 토론하시는 일곱 분께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일단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물론 방청석에서도 질문하실 시간을 드릴 텐데 이제 토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국장님 일단 답변하시고 다시 이제 방청석에 질문을 받고 또 답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염두에 두시고 그 여기 있는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는데 먼저 이제 국민의당 황준 의원님부터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홍입니다.
지난 선거 때 제 선거구가 19대는 전남의 3개 군이었는데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4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전남 고흥, 보성, 자흥, 강진인데 면적상 저희 4개 군을 합하면 서울 면적의 5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3시 50분에 용산역에서 KTX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제 토론 말씀 드리고 한 3시 20분쯤에 자리를 먼저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오늘 세 분 이제 우리 당선자들 나오셨지만 앉아서 곰곰 이 생각했어요. 낙선자도 좀 나오셨어야 되지 않겠나. 아마 틀림없이 낙선자들의 그 말씀을 좀 들으면 이 여론조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분들 좀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당선자인 뭐 저희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여론조사 때문에 아주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여론사 뭐 나올 때 나한테 저 우리한테 좀 유리한 거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 또 어떤 조사 나온다고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아 이것도 어떻게 나오나 잘못되면 큰 경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에 대한 저희의 어떤 불신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좀 이 제도의 안정성이 있어서 여론조사는 객관적으로 정말 타당하게 잘 이루어진다 하면은 마음 놓고 뭐 일할 수 선거도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시의적절한 공청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좋은 법 개정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또 저희 역시 선거법 뭐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 미국에서도 뭐 잘 아시지만 그 트루먼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그 여론에서 오보를 낸 신문을 들고 찍은 사진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듀이가 트루먼을 이겼다. 실제로는 트루먼이 승리를 했는데 그 사진은 뭐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퍼블릭 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거 정말 이건 퍼블릭 폴이 아니다 말이야. 이거 파퓰러 폴이다. 아주 무분별한 그 여론 결과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퍼블릭하지 못하고 공정성이 담겨 있지 못하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조크랄까 그런 얘기도 쓰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제대로만 잘 이루어지면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학은 커녕 그냥 뭐 돌팔이 수준으로 지금 전락돼 있고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몇 가지 저는 그 에피소드로 이게 뭐 적절한 에피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가끔 이제 공표를 위해서 공표한다는 것은 주로 언론기관일 텐데 뭐 대형 언론사도 오늘 나오시니까 대형 언론사 또 대형 언론 여론사 기관이 있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떤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도 이제 받고 이제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참 이제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수용하자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수용을 안 하면 또 다른 쪽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광범위한 보편적 현실은 아니겠지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렀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RS 방식은 조금
우선은 이제 응답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그 과학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거는 뭐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응답률만을 무조건 이렇게 저는 한 10% 선 정도를 이 제도적 그 최저선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답률만 높이기 위해서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또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론사의 이 결과가 또 왜곡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응답률의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실 여론조사 업체도 뭐 이 발표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토론도 읽어보니까 토론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론조사 기관 이제 부실 말하는 거죠. 부실 업체의 경우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딱히 왜 6개월이냐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선거일 그 지방선거 총선거 대선 그 당의 선거 해당 선거에 6개월 전 그 전에 등록된 뭐 업체라든가 또는 뭐 협회가 두 군데 협회가 있다면 두 군데 협회 중에 하나에 뭐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주 실적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사 부실 업체들 조금은 좀 걸러내는 이런 작업들이 이번에 20대에는 꼭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이 공표 문제인데 아마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론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한, 그리고 공표를 허용하고 있는 한 선거일 6일 전까지 로 하는 거, 6일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객관적인 무슨 뭐가 있어서 6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건 우연적인 그 6일을 선택한 것일 텐데, 그 말씀이니까 왜 7일이 아니고 왜 5일이 아니고 6일이냐 하는 게 뭐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표를 우리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그 보장해 드린다는 그 각도 측면에서 아예 그걸 없애거나 아니라면 아주 그 최소화해서 선거일 뭐 이틀 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서 시장의 정치 시장의 소비자들 유권자들께서 상품 뭐 후보자들이라는 것을 상품으로 친다면 이 상품들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관찰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이 선거운동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손질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총선과 지방선거의 경우는 지방선거도 아마 13일이죠. 지방선거도 13일, 대선만 조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3일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6일 동안 한 엿새 되나요? 엿새 정도를 여론사를 못하게 되면 거의 선거운동 기간의 절반은 유권자들은 그저 아무런 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 질적인 이 평가 스크린 하는 것을 접하지 못한 채로 투표장에 가게 된다는 것. 그 또 하나는 대부분의 유권자, 대부분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선거 전날 또는 심지어는 뭐 투표 날 마음의 결심을 하고 투표소에 들어간 일도 있다는 걸 감안할 때 현행의 공표 기간 금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분이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기 아무튼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가 당선자나 낙선자나 낙선자에게는 뭐 특히나 후보들에게 정말 이거 차라리 여론사 없었으면 편하게 열심히 하겠는데 여론사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거, 이건 아까 말씀처럼 우연적인 것들에 많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법의 지배랄까, 규칙의 지배랄까, 이 안정성을 좀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이 그걸 신뢰를 하고 또 후보자들은 그래서 여론조사에 좋게 나타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께서는 그걸 보면서 본인의 판단과 여론조사 결과를 조회해 보면서 본인을 수정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강화하는 그런 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종훈 의원님 그 토론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제 실전을 경험해 주신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좀 조사기관도 좀 일정 기간 전에 설립된 기관들 좀 하자. 그다음에 6일 기간 그 안에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도 좀 제한하든지 마지막 하루 이틀 전에까지로 좀 줄이든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저기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15분 안 맞추시려고 해도 되고요. 조금 여유 있게 토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종배입니다. 이번 20대 총선 선거 여론조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새누리당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토론자로 책자에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당이 아닌데 우리가 왜 일토론자인가 고민했었는데 잠깐 지금은 아직도 19대니까 일토론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선거구가 제가 충청북도 충주 출신인데요. 우리 충청북도의 선거구가 8개 선거구입니다. 8개 선거구의 이제 최종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가 이제 6일 전, 이제 7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 그때 마지막 발표를 KBS, 또 MBC, CJB 합동으로 했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했거든요. KBS 따로, MBC, SBS, CJB 따로 같이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는데, 모두 다 8석을 우리 당이 이기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다 이기는 거로 나왔고 마지막까지도 이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현수막이 모두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현수막은 새누리당 싹쓸이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전부 다 붙였습니다. 새누리당 싹쓸이를 막아주세요. 우리가 8석 다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종전하고 똑같이 5석 우리 새누리당에서 당선이 됐고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3석은 종전과 같이 이제 더민주에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마지막 아마 그 새누리당 싹쓸이를 막아주세요가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원인은 결국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부정확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현수막도 붙이고 그것이 또 정확하다고 믿은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좀 태도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대 이렇게 선거를 제가 2010년도 12년 뭐 이런 것도 자료를 조금 한번 보니까 그때도 다 여론조사 엉터리, 여론조사 잘 안 맞는다. 계속 나왔더라고요. 계속. 여론조사 한 것이 부정확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역대 선거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외국에도 그 여론조사가 안 맞는다고 비난이 많거든요. 외국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아주 역대 가장 잘 안 맞는 부정확한 그런 여론조사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도 역대 가장 많은 그런 적발이 됐고요. 지난
지금 96건 이렇게 지난번보다 3.3배나 많은 그런 불법 여론조사가 적발이 됐습니다. 방금 황주홍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들은 아주 여론조사 결과에 아주 예민하고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난립된 여론조사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좀 순위가 떨어지는 후보자들하고 합작해서 순위를 조작해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사례도 이번에 적발이 됐고요. 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이 경선까지 한 달도 채 안 남는 겁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거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홍보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선거 운동도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 운동. 이것도 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경선을 다행히 안 해서 그런 건 몰랐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다른 그 후보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는 이게 선거 운동 방법인데 합법적인 약간 뭐 좀 탈법적이긴 하겠지만 합법적으로 자기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뭐 죄의식 같은 걸 죄책감 같은 걸 안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용된 사례도 많았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여론조사 불용론 또는 이 결과 공표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를 왜곡시킬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공표를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유권자들의 알 권리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표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외국 선진국의 예를 봐도 다 공표하는 데는 공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표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발제자께서 자세히 분석해서 발표해 주셨고 또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제 자료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론조사가 전면적으로 다시 좀 분석되고 개선돼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발제자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발제자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제시를 하면 선거 여론조사의 난립,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떴다 방식으로 선거 특수를 노리는 그런 업체의 난립, 이건 막아야지 됩니다. 또 불법 여론조사 업체도 과감하게 여론조사업에서 손대도록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진입 장벽해서 소수가 이 여론조사 업체를 소수 기관이 이렇게 장악해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등록제든 인증제든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증제는 인증을 통과해야지 되고 등록은 그런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등록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어떤 요건을 갖추게 할 것이냐 어떤 장비를 갖추게 하고 어떤 인증 요건을 갖추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건은 지속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조사를 일정 기간마다 한다든지 아니면 인증을 일정 기간마다 다시 재인증을 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
여론조사 비용에 이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결국 그런 요건을 갖추게 한다면 그런 비용 문제, 비용과 효과 분석이 적정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걸 발표하는 언론에서도 책임성을 갖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환경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심번호 적용 범위 확대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갈수록 지금 이제 휴대폰 전화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가 그런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심번호를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할 수 없단다면 모집단이 편향되기 때문에 모집단이 골고루 모집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샘플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심번호 제공이 정당에 주어지는 안심번호 제공이 여론조사 업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심번호제에 대해서 이제 정밀하게 좀 손질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런 안심번호에 대해서 남용도 방지하는 제한적인 요소도 요건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선과 무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서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갤럽에서는 유선 전화를 85%, 무선을 15%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공표용 조사 응답률을 제한하자 하는데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조사협회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30%가 넘지 않을 때면 공표를 안 하고 있고 그런데 발제자는 10% 이상 제시를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 아닌가 생각되면서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데 보니까 ARS로 조사한 것은 10% 넘는 게 2.7%밖에 안 되거든요. 2.7%. 그러면 ARS 조사 방식을 그대로 지금 같이 가가지고는 거의 공표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혼합 방식을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ARS 조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대해서 우리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이제 못하게 이렇게 현행 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전선거 와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선거일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일부터 공표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건 사전선거를 기준으로 할 땐 사전선거일 전일부터 못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전 타당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선거를 할 때 선거 누구를 찍을 것인가 결정은 대개 마지막 날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전선거일 전일 못하게 하고 사전선거일 당일도 좀 못하게 해야 되고 좀 복잡하지만 또 선거일 전일 선거일 당일 이렇게 못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사전선거 투표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증가세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사전선거 해보신 분들은 사전선거만큼 편한 방법이 없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사전선거가 참 좋다. 이렇게 주의자들 많이 권고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가 지금 한 12%가 좀 넘어섰는데 앞으로는 좀 빠른 속도로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 예. 사전 투표 사전 투표일도 고려하고 본 투표일도 고려하는 그런 그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선거일 전일 선거일 이렇게 2002년도에 개정을 해서 공표를 금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발제자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발제자가 제시하지 않으신 대안에 대해서 제가 여론조사의 신뢰도,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 기준을 만드실 때 선관위의 공정위에서 뭡니까 이름이 공심위에서 이런 거 만드실 때 여론조사 설문 문항도 좀 만들어서 표준화했으면 좋겠다. 표준화 설문 문항 이것도 표준화해서 하면 혹시 편향적인 그런 여론조사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론조사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엔 경선. 우리 당에서는 경선에서 여론조사 거의 100%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당원 70% 또 일반인 당원 30% 일반인 70%라든지 이번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투표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여론조사 당에서 하기 전에 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을 좀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여론조사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 좀 이 조작하는 사례도 거기가 자기 많겠죠. 자기를 맨 먼저 이름을 올려놓는다든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또 어떤 유력한 후보자들을 빼놓는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제안을 좀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횟수도 여론조사를 예비후보자일 때 한 번 본후보자 때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하면 이렇게 전화를 받으신 분 여론조사에 응하시는 분들도 좀 피로도가 덜하고 좀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좀 덜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그전에 여론조사 했었는데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무조건 여론조사라면 탁탁 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응답률이 저하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물론 뭐 정당에서 안 되든지 또는 언론 기관이라든지 여론조사 기관 자체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더 약간 그 제안을 유보한다 하더라도 예비 후보자 본 후보자는 좀 제안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조사 공표 내용 중에 우리는 이제 규정이 이제 비응답자 비율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비응답자 비율. 비응답자 비율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이런 여론조사를 이런 경우는 순위를 공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개 오차 범위 내인데도 다 순위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조사를 해보니까 1순위자만 기억한다 또는 순위만
되게 그걸 보고서 순위만 파악한다. 아, 누가 1번이구나. 이 두 가지가 66%나 차지합니다. 그럼 2순위자는 기억을 안 하는 거거든요. 2순위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차 범위 낼 때는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순위가 중요하니까 오차 범위 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오차 범위거든요. 그럴 때는 순위 발표를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론조사가 참 응답률도 낮고 또 그렇잖아요. 여론조사가 20대 직접 저도 한번 조사해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이 가중치를 상당히 많이 곱해야 됩니다. 한 3배는 곱해야지 될 정도로고 또 저 60대 이상 이럴 때는 한 2분의 1, 3분의 1 곱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가중치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론조사 발표할 때는 소수점까지 발표를 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소수점까지 발표하면 굉장히 이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선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혼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소수점 이상만 발표하겠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점점 이 여론조사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도 많이 이렇게 백과쟁명식으로 제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해왔고 또 이런 방법들도 좀 우리 공선법도 계속 이렇게 좀 개정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부정확한 또는 불안정한 이런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의견도 참고하시면서 우리 공심이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합동으로라든지 같이 이런 전문적인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윤 국장님 발표하신 개선 방안 이건 대체로 찬성인데 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잘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하셨고 기타 그 개선안에 없는 뭐 설문 문항 표준화 횟수 제한 문제 그다음에 비응답자 비율도 발표하자 등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두의 그 충북 8석 그게 이제 또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 여론조사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발표하시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더민주당 박광배 의원님께서 좀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다실 텐데 그럼 박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나오나요? 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당초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섭외가 왔을 때 솔직한 얘기로 좀 찌질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나오지 말까도 생각했었고 제가 당선된 뒤 지금까지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할 수 있어? 걱정 많이 했다고 어떻게 됐네? 뭐 이런 인사를 받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여기 자료에 적시한 여론조사 기관 아닌 여기는 먼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동아일보나 또 YTN이나 이런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예전에 알고 있는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왜 너희들은 여론조사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선배 지역구야 뭐 선배가 쉽게 될 텐데 뭐 그게 무슨 여론조사 그러니까 충청권의 여론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샘플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조선일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 뭐 우리 옹티냐님 계시지만 제가 또 잘 아는 조선일보 또 이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6% 그래도 제일 제가 얻은
득표율이에요. 제가 15% 가까이 이겼는데 5.6% 이기는 걸 나왔으니까 그래도 제일 그래도 양심적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기자분이 뭐 기자분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뭐 데스크에 계신 분인데 대충 우리 조사에 한 6-7% 앞선다고 보면 더 플러스 앞선다고 보면 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5.6% 이겼으니까 한 6-7% 앞서면 12% 정도 이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15% 이겼으니까 매우 양심적인 발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윤재현 국장님의 발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만이라도 시행이 된다면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큰일을 하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저 김용희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기 정책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정말 큰일을 하고 가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정개특위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선거구 획정 소위도 했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이게 엄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자 하려면 반대할 의원들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설사 이걸 안 하시더라도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엄격하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계신 세 분, 저 말고 두 분 국회의원님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 나머지 297명의 국회의원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곧바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여론조사라는 것이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종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에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음날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다 이거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걸어서 그런 폐해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론조사의 폐해를 우리가 검증하고 그 시정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소위 잘못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잘못 여론조사가 나온 후보 혹은 정당의 결집도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런 기준은 절대적으로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대체로 신문들이 방송들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 두 줄 독자들은 잘 안 읽는 그 두 줄에 이런 나쁜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매우 결집도를 높여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결단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심번호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희 당에서도 안심번호를 활용해가지고 뭐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말았다거나 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 말에 의하면 거의 결과를 마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모든 여론조사의 추이와 맞지 않으니까 도대체 자신이 없어가지고 공표할 수가 없었다. 이런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안심번호가 작년 정개특위에서 우리 선관위와 함께 그래도 검증 가능한 여론조사의 어떤 그 훼손으로서는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거 아닌가. 그러나 안심번호를 보다 과다하게 빈번하게 이것이 발급이 되면 이것이 안심번호가 아니고 나중에는 오염번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저하된 데는 첫째는 여기 뭐 두 여론조사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여론조사기관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 있어서 이곳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로정신이 일단 결여되어 있다. 직업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면 저는 뭐 판사 출신입니다만은 일종의 엄파이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직업의식이 철저하다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전문적인 직종이고 적어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적 서비스를 하는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면 이러한 그 정말로 여론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가 시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소, 중대소를 막론하고 여론조사 기관들의 어떤 도덕적 자각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의지 부족이고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역에 가보면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이기는 선거인지 지는 선거인지 이것이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압니다. 후보는 압니다. 물론 신인은 모릅니다. 근데 중앙선관위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선거기관에 관해서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여론 동향도 제일 잘 알고요. 두 번째는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 잘합니다. 세 번째는 국정원 잘합니다. 국정원이 세 번째입니다. 그 번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와 정반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됩니다. 선관위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방기합니다. 선관위가 그러면 권한이 없는 것이냐? 현재의 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선관위가 제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결단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능과 권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경고, 주의 이런 걸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고 엉터리 여론조사가 체계적이고 시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전략적으로 나오는 것은 적어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료집 40페이지에 조선일보 여론조사 29일입니다. 3월 29일 중앙일보 여론조사 3월 31일 대전일보 여론조사 대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신문입니다. 4월 2, 3일 굿모닝 충청 인터넷 신문입니다. 4월 5, 6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일보 여론조사는 제가 15%로 이긴 그 후보에게 15%를 이기게 했으니까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는 30%가 틀린 겁니다. 굿모닝 충청이라는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라는 굴지의 여론조사 기관을 가지고 선거 불과 며칠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길래 방식은 집전화 AR입니다. 이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그 사장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고용으로 하는 건 좋지만 제발 공표는 하지 말아다오. 내가 느끼는 체감과 현재까지 발표되는 이러한 여론조사 수치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공표한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길이다. 이렇게까지도 읍소를 했습니다. 후보자는 뭐 이때 경고할 수가 없습니다. 읍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경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5% 정도 지는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보기에 믿거나 말거나인 측면도 있지만 또 상당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온 후보에게는 결정적으로 선거운동의 의지를 꺾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유권자를 만나러 나가기 싫습니다. 반대로 이미 여론이 기울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총선의 여론은 적어도 3월 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미 국민들이 적어도 심판의 분위기가 저는 완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집권당의 후보, 여당 후보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권자를 만나보면 압니다. 악수를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나오면 선거운동 그렇게 못합니다. 쉽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은 여론조사가 혹시나 이거는 역시 떠도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소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뭐 중앙선거관이 우리 사무총장님도 나오고 계시고 정책실장님도 나오고 계시니까 또 뭐 법제국장도 나오고 계시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론조사가 그냥 여론조사의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제가 공적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론조사의 뒤에 있는 그 비하인드에 있는 혹시 또 다른 음성적인 비즈니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나 저는 국정원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떤 여론조사기관,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 혹은 신뢰성 있는 언론이 하느냐와 관계없이 어떤 여론조사기관이 하느냐와 관계없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수많은 최대 15만, 20만에 가까운 문자와 수십만이 보는 SNS로 퍼날리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여론조사에 가깝습니다. 그냥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이런 여기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입법을 한다면 지금 윤 국장님이 말씀하신 집전화 ARS 집전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이것은 결단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여론으로서의 어떤 반영이 잃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응답률도 적어도 10% 이상은 돼야 된다. 아까 우리 윤 국장님 자료에 이미 나왔습니다. 집전화 ARS는 응답률이 2% 왔다 갔다 합니다.
집전화 면접으로 가야지 10% 이상 갑니다.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중치. 이게 말이죠. 지난 정개특위에서 가중치 예, 과거에서 2.5배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올해부터 이 가중치 시행된다니까 작년에 연말에 잔뜩 해가지고 가중치 약 4배, 5배 올린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깔아버립니다. 그대로 보도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기관에 물론 여기 나와 계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기관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예. 저기 뒤에 YTN 카메라도 계신데요. 저는 YTN 엠브레인 조사하셨잖아요. 여러 군데. 왜 내 지역구에는 왜 안 해주시는가 되게 서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야당 후보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길래 근데 결국은 맞았습니다. 비슷하게. 예. 솔직한 얘기로 여론조사는 범죄적 요소도 많이 끼어 있다. 왜? 저는 여론조사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여론조사의 폐를 소위 법조인을 했다는 사람이 이 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제가 만약 여론조사를 했으면 제가 아마 악마적 거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론조사 기관하고 돈을 들여서 범죄에 가깝게 저에게 유리하게 제가 한 10% 정도 이기게 하는 제가 15% 이겼으니까 10% 정도 이기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 뭐 누가 그걸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유혹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걸로 내가 내 인생을 망칠 필요가 뭐 있느냐. 즉 현재 이 여론조사 여론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의 결과들은 범죄와도 상당 정도 범죄적 속성도 갖고 있다. 그 정도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 할 수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 꽤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입법을 개정안을 낸다면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심번호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판단에 기준이 있지 않으면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야구 시합도 주심들에게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공통분모의 어떤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설득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선관위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여론조사가 사짜가 낀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를 저는 활용하되 안심번호가 지나치게 활용이 되면 그것이 오염번호가 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의 현행 법제에 의하더라도 강력하게 문제되는 여론조사를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저는 여론조사 이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제도화를 시킨다면 의제조항이나 추정조항을 만들 수 있다 생각됩니다. 의제조항은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준들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오염된 여론조사고 잘못된 여론조사로 의제하는 규정을 넣으면 게임 끝납니다. 의제라는 건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는 무조건 범죄로 놓고 보고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추정조항인데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증 책임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박범계 후보와 관련돼서 제가 결과적으로 30%가 틀리게 한 그 여론조사 기관 예? 30%가 틀리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기준과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오염된 여론조사라는 추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시행한 기관이 스스로 여론조사의 표본들에 대해서 검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표본을 열어보면 이것이 오염된 건지 안 오염된 건지는 금방 압니다. 여기 두 여론조사기관 나오고 계시지만 표본을 열어보고 그 표본과 다른 여론조사의 표본들을 맞춰보면 이것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론조사 한 20개 정도의 그 표본을 구했습니다. 그 20개는 20대와 30대로 응답을 한 집전화 ARS 집전화입니다. 그 집전화를 같은 시간대에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20개의 집전화 그 20대 30대로 응답한 그 시간대에 그 집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 전화를 받은 그분들은 전부 다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노인들이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르신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표본을 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여론조사를 한 그 기관의 주체가 그 표본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리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발언을 했으니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아유 그거 어떻게 어렵게 선거를 치렀어. 저는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조사가 나오니까 내가 진짜 어렵게 데려가는구나. 나중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어렵게 선거 치렀다고는 하지 말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아직도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 가지 의심하는 그러한 트위터나 SNS상의 글들이나 또는 현재 대법원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리조차도 열지 못하는 어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그런 당선 무효 쟁송이나 이런 국민들 일각에서 어마어마한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특히 여론조사와 또는 출구조사 지난 대통령 선거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 출구조사. 근데 이번 출구조사는 다 맞췄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일이죠? 저는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정말로 아까 제가 말한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프로의식을 갖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 정확하게 여론조사로 맞출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고개 끄덕끄덕거리신다.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반대로 나오는 건 뭡니까?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혹시 제대로 안 나와도 괜찮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이것은 오염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저는 정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19대와 같은 그러한 그렇게 해서 무려 2년여 동안 선거의 정당성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다시는 이것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여론조사와 관련된 객관적 기준들을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저 같은 연구자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써볼까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우리 지금 의원님 세 분 그다음에 특히 마지막에 우리 박범계 의원님 개인 그 경험 이런 걸 들으니까 현장에서 실제 그 운동화를 몇 켤레 그 갈아 신으면서 그 선거를 뛰는 분들한테 여론조사가 가져다주는 이런 어떤 그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개선안 내셨죠. 그러니까 집전화만 가지고 안 된다. 중앙선거위에서 이제 안심번호 해라. 그다음에 여러 제가 법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제규정, 추정규정 두자. 그다음에 이제 표본을 검증하자.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기관에서 두 분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여론조사기관에서 두 분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발제하신 윤 국장님 말씀하신 거 듣고 또 이제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선일보 홍영님 여론조사 팀장님 말씀부터 듣고 그다음에 이제 성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조선일보 홍영님 기자입니다. 옆에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아우 상당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선일보 이 여론사가 이게 뒤집혀서 나왔으면은 저 아마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할. 역시 그 또 그냥 의원님이 아니라 판사 출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더 무서워요. 또 범죄라는 얘기 자꾸 하시고 뭐 그러니까 아마 옆에 저기 박승열 대표도 아마 속으로 좀 찌릿찌릿한 게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그 의원님들 세 분 말씀하시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참 이 무거운 얘기가 많이 나오셨죠. 여론조사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그 뭐 엉터리란 얘기는 뭐 한 열 번은 나온 것 같고요. 뭐 범죄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근데 그건 뭐 사실 그 조선일보 사설도 그 4.13 총선 다음날 범죄 행위라고 썼어요. 여론조사 엉터리 여론조사는 범죄 행위다라고 썼는데. 그걸 갖고 이제 또 조사업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약간 좀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우리 신문 사설에 나온 거 아니냐라는 갖고 좀 미안한 마음은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 선거 여론조사 이번에 4.13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런 세미나 공청회 뭐 이런 게 제가 지금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가 있었고 저번 주에 언론학회가 있었고 또 오늘 있고 뭐 한 다다음 주에 또 이제 조사학회가 있고 사실 비슷한 이 세미나 공청회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국회에서 이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 또 이 선관위 선거를 주관하시는 선관위와 또 이제 여야 의원님들이 나온 이런 자리가 상당히 그래도 가장 그 효율성 있고 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 및 뭐 여러 가지 뭐 반성 비슷하게 이 어쨌든 국민들한테 보도한 건 언론이고 또 조사한 건 또 조사업계인데 조사업계나 언론이 반성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거는 뭐 딴 데 가서 뭐 충분히 얘기 많이 했고 또 해오고 있고 오늘은 이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좀 얘기가 이미 발제가 나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 일단 그 선관위 측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이게 뭐 언론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거 저기 성환 선배 계시지만 언론의 입장을 저희가 뭐 저 개인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제가 그래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언론에서 담당을 하면서 또 느꼈던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선거 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및 등록제 실시 떳다방을 규제하자라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뭐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기준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 여론조사 업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지나치게 높인다 또는 이제 요즘 뭐 앞으로 얼마나 긴 미래 혹은 짧은 미래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뭐 이게 스타트업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인 기업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뭐 상당히 기준이 그 이 지금 선관위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진출을 막는다라고 한다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심번호 적용 범위 확대 얘기는 지금 계속 많이 나온 얘기인데 자, 요 문제를 제가 이제 한번 그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총선 여론사가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라는 얘기 나올 때 뭐 학계나 뭐 언론에서 또 이제 기사 쓸 때 안심번호를 언론도 썼어야 된다. 이게 그 작년 말 정개특위에서 정당 경선에만 근데 사실 정당 경선에만 쓴 건 아니에요. 정당 뭐 다 쓸 수 있게 이 선거법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 뭐 안심번호를 선거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우리 정치부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언론도 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당만 쓰게 됐네. 이걸 몰랐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안심번호를 갖고 이거 이제 국민 공청제를 한다 뭐 만다 이런 그 논의가 벌어졌을 때 이거는 다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쓰는 거다. 아, 일반 여론조사까지 다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당만 쓰는 거네. 그래서 제가 옆에 박 의원님 저기 그 정개특위 계시지만 제가 정개특위 그 회의록을 작년 걸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주로 야당 그 의원분들이 그런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당 경선이라고 하는 건 공직선거 전 단계인 당내 경선은 공익성이 있지만 일반 여론사까지 확대 적용하면 당내 경선에도 부정적 여파를 미칠 건 좀 부정적 여파를 왜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 정당 경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준투표적인 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 언론들이나 뭐 이런 데까지 다 안심번호를 갖고 쓰면 안심번호 갖고 있는 그 우리 그 유권자들 국민들이 너무 시달리니까 이거는 그 정작 중요한 정당에서 중요한 정당 경선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 여론조사까지 확대하자는 건 선관위 취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당 경선에만 쓰는 걸로 이게 그 처음에 얘기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이게 그 통과되기 직전에 정당 경선뿐만 아니라 후보 지지도나 이런 참고용 조사까지 정당 다 쓰게 또 법을 바꿨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준투표적인 성격, 공직선거 전 단계니까 정당 경선이 중요하다라고 안심번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언론이 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못 쓰게 됐습니다. 이게 이번 총선, 이건 변명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도 이번에 지금 안심번호 그 확대 적용하겠다는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안심번호 언론이나 일반 여론조사 안 써보고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쓰자라는 이제 그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그 안심번호를 왜 못 쓰게 됐냐. 그 이 야당 쪽에서는 이 발제문에도 그 박 의원님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보수 편향적인 조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집전화로 쓰면 보수 편향적으로 나오죠. 사실은 이게 왜 집에 젊은층들이 이 재택 비율이 낮으니까 보수 편향적인 그 조사가 나오는데 언론이 무슨 의도를 갖고 보수 편향적인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집전화 뭐 안심번호 쓰고 쓰기 싫어서 안 쓴 것도 아니고 쓰지 못하게 하니까 못 쓴 거예요. 보고를 못 쓰게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물론 안심번호를 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게 정확해진 건 아니다라고 그 선관위 국장님 그 이 발표문에도 나옵니다. 그럼 뭐 저건 100% 동의하는데 그래도 쓰게라도 해놓고 틀렸네 말았네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공표형 조사의 응답률 제한 문제.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것도 10%로 제한을 하겠다. 그럼 9.9%는 틀린 조사고 10.1%는 맞는 조사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 지금 이제 통계학하시는 아주 그 구명하신 그 선생님들도 지금 나와 계시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다. 물론 ARS를 규제하자라고 하는 그 취지는 저도 100% 동감을 해요. 100% ARS를 규제하자. 하지만 10%라는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왜? 응답률이 낮으면 조사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통계학적으로 볼 땐 비표본 오차예요. 표본 오차가 아니고 비표본 오차 수치로 알 수 없는 오차예요. 그거를 그 어떤 제도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거가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지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 응답률 높이는 거 그렇게 정도를 갖고 응답률 높이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 정확한 방법을 갖고 응답률 높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약간 속임수를 갖고 응답률 높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 조사회사가 이 뭐 지금까지 조사했던 그 응답자 풀을 갖고 있다 내지는 뭐 이렇게 패널을 갖고 있다. 그거 중에서 그냥 대충 거기서 이제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은 응답률 30% 40%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확한 조사냐? 오히려 이게 응답률 낮은 조사보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제도적으로 다 그 기준을 마련할 거냐? 뭐 그거는 이제 뭐 좀 나중에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공표금지 제한 그 시한을 없애는 거. 지난 10년 동안 언론이 꾸준하게 계속 제시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거의 논의가 안 됐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 국회에서 이게 과연 진짜로 풀릴지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것도 약간 뭐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진 않은데 뭐 선관위 측에서는 이걸 이 제안을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지만 사실 아까도 이제 사전투표 얘기 계속 나왔지만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아침에 그 신문에 여론조사 결과 보고 투표하러 갔어요. 이틀 전부터 D-6일 그 여론조사 공표금지였기 때문에 그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 받아서 쓰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이 되겠죠. 그거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에 그거 다 보면서 투표하러 갔어요. 근데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 투표 결과 엊그저께 한 거 그 알아도 괜찮고 그 본 투표하는 사람들은 몰라야 된다. 그건 사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서 퇴출 여론조사 기간 퇴출제 뭐 관계자 심의위원 배제 뭐 이런 거는 그 어떤 적절한 기준을 갖고 이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한 게 물론 그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 저기 선관위가 여론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게 그 설립된 기구는 아니죠. 아니지만 너무 공정성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오히려 그 기준이 품질 향상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규제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규제가 중요한 그 이제 어떤 정부기구로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이 의원님들도 국회에서 또 법을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뭐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규제 수단이니까. 이번에 여론조사가 틀리니까 오늘 이제 선관위 공청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아까 박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이렇게 규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규제하겠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의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규제가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뭐 17개 시도 산하의 여론사 심의 공정심의위원회가 17개 선관위 산하에 다 설치가 돼 있죠. 그리고 여론사 발표 이전에 여심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야 돼요. 그 데이터를 다 올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 지역구별로는 500명, 뭐 광역단체는 800명, 뭐 전국단체는 1000명, 이 표본 수까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보도 기준도 있어요. 12가지 보도 기준. 보도 그 12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사를 쓸 때, 여론조사 보도할 때 반드시 써야 돼야 하는 1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조사 의뢰자, 조사 기관, 단체명, 지역, 일시, 대상, 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 방법, 응답률, 가중치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 오차, 질문 내용, 이거를 기사에 다 쓰라고 그래요. 보도할 때 다 보도로 하라고 그래요. 방송할 때 다 방송하라고 그래요. 제가 저기 얼마 전에 CBS 라디오 담당하신 분인데, 라디오에서는 여론조사 보도 완전 포기했대요. 길어야 1분 30초, 2분인데 이거 얘기하다 시간 지나간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 신문도 지면이라는 게 있고 방송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시간 지나가요. 이거 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좋습니다. 이거 저기 뭐 독자들이나 이 유권자들이 이거 알면 좋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거 했다고 해서 정확해졌습니까? 이번에 이거 다 했어요. 선관위에서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기자들한테 전화하고 이거 해갖고 이거 뭐 왜 이거 빠졌냐 뭐였냐 엄청나게 전화 많이 했어요. 이거 갖고 경고 먹은 그 저기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 했다고 정확해졌습니까? 하나도 정확해진 거 없어요. 오히려 귀찮기만 하고 독자들한테는 정보도 안 되는 거 잔뜩 이것만 들어갔고. 그리고 부실한 여론조사가 이거 12가지 보도했다고 그래서 면제부 받았지 않았냐, 오히려. 부실한 거를 이걸로 그냥 감추고 지나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과연 만병통치약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규제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권 아까 이 뭐 피해자라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치권입니다. 수혜자잖아요, 수혜자. 여론조사 갖고 오죽하면 외국 학자들이 한국 그 민주주의를 갖다가 서베이 데모크라시라고 그럽니까? 네? 오죽하면은 이거 지금 뭐 여론조사 없으면은 그 지금 후보 선정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민심 파악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그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가장 여론조사의 수혜자는 국가기관과 그 정부와 이 정치권입니다. 그러면 좋은 여론조사 방식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 투자에 지원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당 경선과 홍보 문자 등의 여론조사 이제는 그만 좀 활용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총선이 틀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뭐 의원님들 후보 시절에 지역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경험해 왔지만 시도 때도 없이 이 전화벨 울리고 그 문자 왔습니다. 이번 이 총선 때. 그래서 보면은 그 열어보면 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몇 등하고 1등하고 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뭐 경선 여론조사 시작한다. 응답 잘해달라. 뭐 내가 뭐 그리고 이제 뭐 또 자체적으로 또 여론조사도 많이 했죠.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전화와 문자가 이 전국적으로 이걸 들쑤셔놨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혐오증이 우리 육군자들한테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러고 나서 후보가 다 정해진 다음에 그 이 그 선거운동 기간 딱 들어가서 이 뭐야 전화 여론조사 언론이 여론조사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안 나와요. 너무 이제 그 이 조사 여론조사에 대한 이 그 혐오증이 높아져 갖고 왜 과거보다 이번에 이렇게 그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졌는지 원인을 좀 생각하면서 이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당 공천에서 정당 경선에서 여론조사 쓰는 거 이제 오히려 그거를 선관위에서 금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거 문자로 날리고 이거 뭐 여론조사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하는 거 그거 금지시켜 달라. 그러면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 환경 무진장 개선될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정책 선거는 완전히 뒤로 밀리고 맨 받는 여론조사 저기 뭐야 문자는 나 여론조사 몇 등 했다 이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이 문자 많이 받았어요. 또 전화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정당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안심번호를 정당에만 이 주는 걸로 선거법을 작년에 개정을 했지만 저는 반대로 정당에는 주지 않는 걸로 금지시키는 걸로 이걸 바꿔달라.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정당 경선 여론조사건 뭐건 이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공표도 안 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뭐 제가 그 뭐 이 정당 쪽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 얘기 다 들었지만은 정당 쪽에서는 안심번호로 조사하니까 언론사 여론조사랑 문의장 다르던데 너희들 왜 그렇게 기사 쓰냐 그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안심번호 같이 좀 쓰게 하지. 정당만 쓰게 하고서 우리는 알았는데 너희들은 몰랐지. 이렇게 국민들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다 몰랐어요. 정당만 알았대요. 그러면 그게 그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 또 나온 얘기가 그 오차 범위 이내에서는 그 순위도 발표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아까 이정배 의원님 말씀하셨죠.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걸로 그 수많은 지역에서 그 경선 여론조사에서 1, 2등 다 가려냈어요. 1, 2등. 오차 범위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정당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 보고 그거는 순위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그럽니다. 발표 옛날보다 많이 정화됐어요. 그런 식의 경과식보도 굉장히 많이 정화됐는데 안 할 테니까 정당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거는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 남한테 자꾸 부탁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회의를 하고 시간이 좀 되면 굉장히 그 지루해지기 쉬운데 점점 이 흥미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죄송했는데 잘못 제가 불러서 한겨레 신문 성한영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겨레 신문에 몸담고 있습니다. 여기 국회 출입하는 기자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선거 취재하면서 제가 겪었던 느낌 같은 것들을 토대로 토론문을 작성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토론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좀 신중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찬성 의견도 좀 섞여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 결과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에 방송사 출구조사 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이 과반이 안 될 수 있다는 예측들을 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엄살이 아니었구나 이건 알았는데 밤에 이제 11시 밤 12시 이렇게 되면서 의석수가 이제 1당 2당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으면서 85년 2.12 총선 그때 언론사 기자하기 직전이네요. 그 다음에 92년에 민자당이 한 200석 한다고 그랬는데 과반 의석 미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충격이 컸는데 그때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충격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측의 근거는 물론 잘못된 여론조사 때문이고요. 여론조사를 실제 시행한 여론조사 기관 또 저처럼 언론사 제가 몸담고 있는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좀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될 대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사실은 그동안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전화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이미 알고 있었고요. 집에 전화해봐야 아무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뭐 섞어서 또는 패널을 구축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이미 실시해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론조사 기관 또 각 언론사 또 심지어 정당까지 과거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까요? 그냥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그 여론조사 믿고 보도하고 그걸로 경선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대형 참사가 터진 게 아닌가. 그게 이번 4.13 충격 이변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에 여론조사 잘못이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처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의 여러 가지 제안 고민 끝에 내놓으신 처방인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하나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 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는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법률하고 규칙으로 단번에 정부, 행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뭐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좀 쉬워 보이지만 또 그만큼 부작용을 낳을 위험도 좀 크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과연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에 얼만큼 선관위가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축적되어 있는지 아직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등록제를 도입해서 등록 요건을 주기적으로 실사하고 확인하는 방법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심번호 적용 확대는 안심번호 적용 범위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 부분이 아까 홍영림 팀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여론조사할 때 이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때 안심번호를 쓸 수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요.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그때 마련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게 안 됐었다면 저는 입법 미비가 아니었는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는 마련을 해놓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과연 이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누구한테 어떤 경우에 허용할 건지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주 만만치가 않은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근거는 도입하되 시행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하고 언론사라든지 또 정관이 여론조사 기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의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심번호 조사를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 제한 그런 제한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문제지만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계속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안심번호는 이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안심번호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용어로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시번호 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라는 좀 더 다른 객관적인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공표용 조사의 응답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응답률이 낮은 조사 결과를 아예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과연 현실적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응답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론조사 기관 또 언론사에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제한 규정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밖에 실효성과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퇴출제, 또 조사업체 관계자 심의위원 배제,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 등록 의무 부여, 또 등록 시기의 명문화, 이런 방안들 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게 여론조사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 뒤에 또 토론하시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런 그 행정 규제 내지 의무 부여 이런 것들은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당 기관과 정책적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4.13 선거 결과 국민들이 선거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여론조사의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 폐해가 앞으로는 일정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잘 안 믿을 겁니다. 저는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고요. 오히려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확도를 높이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언론사 또 여론조사 기관 이런 데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에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론조사 경선 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로 공직 후보를 결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하고 대통령 선거를 왜 하겠습니까?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여서 그냥 여론조사로 하면 가장 비용도 들지 않고 효율적이죠. 그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 있는 정당에서 여론조사로 공직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총선 직전에 영남 지역에서 일정 시기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위기감이 발동해서 여당 지지, 당 지지율은 더 올라갔나?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시기에 이 경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원들한테 또 지지자들한테 일제히 어디선가 전화가 오면 무조건 당원이라고 나는 그 당을 지지한다.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답변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라고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이제 급상승했던 거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당 지지율이 이제 왜곡되고 영남에서도 그럼 이번에 전혀 선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역시 압승을 거두나 보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정당에서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그 이상한 해프닝도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해야지 투표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론조사는 정확성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여론조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 또 언론사 각 정당하고 시간을 가지고 좀 정책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지금도 하고 있듯이 단속하고 고발하고 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적 조정 이런 걸로 앞으로 시간을 좀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를 법규로 일도 양단해서 처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론기관에서 나오신 두 분께서는 너무 공정성, 규제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여론조사를 했던 기관에서 나오신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월드리서치 박승열 대표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가시방석이 따로 없습니다. 이 국회 회의실 의자가 이렇게 딱딱하고 가시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이럴 줄 미처 아니 이미 기대를 하고 지금 나와서 이 질책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여론조사 이 업계 전체를 대표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종사자의 한 명으로서 어쨌든 이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지금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2년에 우리 그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후보 단일화
때 처음 이제 이 단일화라는 도구로서 여론조사가 지금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이제 제가 직접 수행을 한 당사자였고, 하지만은 실제 그때 저희 한국조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들은 그 단일화 조사 문의가 왔을 때 특히 뭐 갤럽이라든지 주요 굴지에 우리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실제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행을 했던 것은 저하고 비회사랑 수행을 했던 것은 그 시점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 무조건 해달라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제가 물론 결정권자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행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발점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론조사가 우리 선거조사에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 경선이라든지 후보 경선 특히 대통령 경선까지 이 여론조사가 지금 도입이 되고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계시지만은 교수님께서는 질책이 아주 그때도 심했습니다. 그럼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실제 본연의 의무, 이 여론을 측정을 하기 위한 의무를 지금 위반하는 것이다. 그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제 이 설명을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내부, 협회 내부에서는 이 여론, 경선조사, 이런 단일화 조사, 이런 조사를 여론조사를 우리는 하지 말자고 공표를 하자까지 의논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 여론조사 회사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다들 영세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R&D 투자도 적고 여러 가지 조사 방법론 개발적으로도 투자가 적고 그런 게 우리 한국의 리서치 업계의 현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먼저 이제 지난 한 25년 동안 이 선거 여론조사가 이 전화 지금 이제 대부분 99% 이상이 전화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전화 여론조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선거 여론조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 전화 여론조사가 발전하면서 현재까지도 총선 때 뭐 일반 지선이나 그 지방선거라든지 대선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선 때는 여론조사의 무덤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오류가 심했던 과거 선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 여론조사 조사 방법론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RDD 방식이라든지 듀얼 프레임 적용, 이번에 도입했던 안심번호 적용까지 그다음에 이 조사 그 관리 표준화 프로세스 개발이라든지 지금 또 통계청에서 그 준비 중에 있는 케이스 통계 품질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 업계 내에서도 열심히 이 조사 방법론의 개발, 그다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하지만은 이번에 지금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 우리 기자님들, 교수님들 많은 질책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도 계속적으로 연구와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앞서 우리가 이 여론조사 측정 도구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여론조사라는 측정 도구에 대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잘 좀 반영이 돼줘야 됩니다. 또한 집전화, 무선전화 보급률, 계층별 뭐 재택률 차이,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회피하거나 뭐 거절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심리 등까지 모든 것들이 조금 전체적인 고려가 된 조사 방법론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기계식의 전화, 그 다음에 무작위식의 전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고려를 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오류도 아마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또한 우리 한국만의 정치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가 실제 리서처들은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솔직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또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사 방법 쪽으로 녹여 넣어야지만이 정확한 좋은 조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좋은 후보 선 좋은 후보자 우리가 원하는 후보자들 선출 판단 기준으로서 보조 지금 앞서 말씀 많이들 하셨습니다만은 보조 도구의 수단으로서까지만 사용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겠다. 왜? 실제 판단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실제 여론조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론조사로 모든 후보를 결정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결정하는 현 시점에 대해서 리서처의 한 명으로서는 또 초기에 저희가 시작했던 자로서는 조금 많은 반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유권자 특히 우리 현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이 여론조사를 정치적 판단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경선조사를 시행한다고 벌써 한 달 전부터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후보 진영에서는 관련 지지층에게 어디 놀러도 가지 말고 집에서 무조건 전화를 받아라. 아니면 어디를 나갈 것 같으면 무조건 그 전화를 착신을 해라. 그런데 A 기관에서 일반 사전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경선 여론조사를 시작을 경선 조사를 하는 줄 알고 초비상을 다 겁니다. SNS에 지금 조사 시행 중 이렇게 준비된 응답자라는 뜻입니다. 준비된 응답자가 여론조사에 응하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저 민주당 더민주당에서는 이번에 ARS로 또 경선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실제 그 기간이 다 공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정확하게 측정하려면은 평상시의 개념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척도의 기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선거철에는 우리 일반 통계적인 평상시라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특수시입니다. 특수시에 준비된 응답자가 준비된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왜곡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실제 앞서 말씀 주셨지만은 20대 30대 물어보니까 60대가 뭐 몇 명이 나오더라. 검증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준비된 응답자가 여론조사에 응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 차장님 말씀 주셨지만은 실제 우리 SNS 문자 각 후보 진영 후보가 다섯 명이 나오면 하루에 다섯 통 아닙니다. 15개의 문자가 들어옵니다. 나를 지지해달라 또는 여론조사 내가 1등이다. 저희 여론조사 회사가 이번에 선거를 통하면서 정말 민원이 많았습니다. 여느 선거 때보다. 저희가 보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왜 보내느냐. 그래서 나는 아예 핸드폰 배터리를 빼버렸다. 까지 하는 민원들이 여론조사 회사에 다 하소연까지 들어옵니다.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 지금 제가 우리 ARS 업체에서도 와 계시고 사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는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중앙열심위에 공표 모두 보도 목적으로 1744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보면 언론사 229개 언론사가 조사를 시행했는데 그중에 173개사가 ARS 조사를 시행해서 보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ARS로 하시느냐 물어보면 ARS가 가격이 저렴하지 않냐 싸지 않냐 어떤 데는 공짜로도 해주더라 이런 기자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조사가 물론 그 조사 방법론에서 제가 갚는 을박을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게 처음 기준 잣대가 아니라 저렴하다 저렴하기 때문에 했다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계시는 우리 큰 방송 3사와 메이저 언론에서는 ARS 조사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총 이번 선거 조사에 3,630건의 사전 신고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000표본 이상 72% 대충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계산을 잠시 해보니까 1,000명 정도 했다라면 한 360만 명이 조사에 응했다라는 겁니다. 조사 표본이 확보됐다라는 겁니다.
유권자 약 10분의 1 가깝게 되죠. 360만 명이 조사를 응했고 실제 KT 인명편 전수 전화번호 숫자가 1360만 개 정도 됩니다. 이거를 우리 지금 평균 응답률 8.9%를 적용을 해보면 120만 명 정도가 응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최소 3회 이상 전화조사 응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3회 이상. 이걸 콜수로 환산을 해보면 실제 약 4천만 콜 정도로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4천만 콜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아마 통신사의 전화요금은 이달의 거는 아마 저희가 큰 대기업보다 훨씬 많이 냈을 겁니다. 4천만 콜을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조사 틀 자체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천만 콜을 전화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박 의원께서도 지금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거조사와 선거사전 여론조사와 이 선거 예측조사, 득표율, 또 특히 득표율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전 여론조사는 지지정당이 없다 또는 무응답청, 지지후보가 없다, 거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응답한 비율만 지금 그 30% 뭐 35.6%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응답청 엘스들은 한 34% 정도가 나온 거죠. 그 수치랑 지금 득표율이랑 단순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A 여론조사에서는 15%가 틀렸다. B 회사는 1순위와 뭐 25% 정도 틀렸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잘못된 비교입니다. 사전 여론조사는 실제 무응답층을 판별을 해서 10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단순 비교를 하려면 100, 100일 때 실제 결과치가 하고의 비교를 해줘야지 실제 무응답층이 34% 정도 되는데 득표율은 합은 100이 되는 겁니다. 그 수치와 사전 여론조사 수치를 단순 비교를 심지어 방송 보도에서도 KBS에서 나왔습니다. 메인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론조사 엉터리 라고 나옵니다. 실제 오차 범위 내에서의 1, 2순위 바뀐 여론조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게 그렇게 확 틀린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특수지역 외에는. 그런 특수지역은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 조사 환경이 평상시 일반적인 사항, 일대 측정 가능한 기준점이 나온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판단하기를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이 뭐 170석에서 심지어 뭐 190석까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253개 지역구 선거구 중에 여론조사가 보도 공표 안 된 곳이 68개 선거구입니다. 실제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 또 강제적으로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또 우리 리서처들은 그냥 대충 감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뭐 160, 180석 될 거 아닙니까? 렌지 주지 말고 그냥 대충 만들어봐. 말을 해봐. 그럼 뭐 한 175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리서처들이 일단 잘못된 겁니다. 그런 답변을 하는 리서처들은 잘못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도 안 해보고 심지어 보도 공표된 자료도 전혀 없는 이 약 70개 선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언론에서는 받아 적습니다. 다 틀렸다고 또 나옵니다. 지금처럼. 향후에는 그런 질문과 실제 아마 제일 많이 한 우리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아마 100개 선거구 이상을 조사한 사전 여론조사한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보도 공표되는 그 한에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고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발제문에 대해서 또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을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선거법에 한국조사협회
국회에서 열심히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 2년간 우리 열심히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열심히가 만들어질 때는 이 여론조사에 저희만큼 잘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실제 기준안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는 피의 대상자가 될 텐데 조사 대상자가 될 텐데 그 위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법에 일단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일단 저희만큼 더 잘하는 이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럼 초기에는 저희가 가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가서 그다음 저희 협회 위원들이 가서 실제 가입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2년이 지나고 선거 이 기준안이 그 개선이 되고 나서는 다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일부 열심히에서는 피대상자가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협회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이 시장 및 여론조사업은 전문 사업 서비스업 영역입니다. 신고 대상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입니다. 업종. 심지어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 건설업에서 공공 입찰 여론조사 용역에 입찰서를 냈습니다. 건설업인데 어떻게 내? 우리가 다 아는 건설사더라고요. 어떻게 냈냐? 업종 종목에 여론 및 시장조사 종목 하나만 추가만 하면은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 서비스 산업 일종의 이 전문 영역인 여론조사업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신고제. 예. 이게 저는 1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 주셨지만은 기계 한 대만 놓고 가보면은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창고인데 가보니 사업자 주소가 찾아가 보니까 그리고 뭐 그 기자가 여기가 지금 발표한 회사 사업자 주소입니다. 라고 KBS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창고예요, 창고. 뭐 기계도 없습니다. 그냥 일만 받아다가 아웃소싱 하는 겁니다. 그런 업체가 말씀하신 떴다방. 이런 업체. 여론조사 업체. 저희 여론조사 업체 전체적으로 신뢰도를 깎아먹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지금 우리 열심히 등록되어 있는 213개의 그 여론조사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아마 실사를 해보면은 없어진 회사들 부지 기술 겁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실제 실사를 하자. 열심히 해서 실사를 하자. 열심히가 인력이 안 되면 선관위에서도 실사를 하자. 그 업체를. 정말로 그 업체가 하고 있는지 현장 가보기라도 가보자. 아니, 인력, 그 다음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실제 사업장이 있는지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피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인력적인 문제 등등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건이 발생이 돼서 현장 가보니까 사업장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 회사들이 조사를 해서 보도 공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인증제 등록제에는 찬성을 합니다. 단 지적하셨던 신생 업체들 기술과 있는 업체들 하는 업체들 막아서는 안 되겠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라면 그 요건도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우리 선관위에서 그게 안 된다라면은 그 객관적으로 그 입증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 학회라든지 객관적인 기관에다가 의뢰를 위탁을 해서 그 기관을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아 이 정도면은 왜 체계의 룰을 만들면 됩니다. 증거 포인트를 만들면 됩니다. 이 포인트에서 몇 프로 이상이 된 업체들은 인증과 등록 허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게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다 위탁을 하셔도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의견을 보냅니다. 제가 이 토론문에는 이 뜨다 방식 여론조사 업체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추출하자라는 강력한 의견을 지금 적었습니다만은 실제
여러 가지 뭐 그 검증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의논 그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안심 적용 안심번호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 하지만은 이 안심번호 도입만을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전화조사가 시행됐을 때 지금 전화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 표집틀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표집들로 지금 왜곡이 되고 있다. 왜? 등재율이 지금 40%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집전화 없는 가구들이 약 3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조사협회에서는 이번에 KT 그 전화, 한국전화번호 주식회사와 그네들의 법령에 따라서 그네들의 규칙에 따라서 전화번호부 인명편 1360만 건을 구입을 해서 이번 선거에 활용을 했습니다. 인명평. 하지만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비치니 그거를 계약을 파기하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 1360만 개의 한국 그 전화번호 KT 제공 인명편은 우리나라 커버리지를 약 한 70%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선전화를 그다음 무선전화도 왜 그럼 너희들이 가지질 않았냐고 묻습니다. 왜 그 무선전화로 조사를 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불법 취합이 됩니다. 동의를 구하고 그 번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 취득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동의를 구하고 이 전화번호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슨 지금 각 사마다 무슨 전화번호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총선에 253개국 지역구 세밀하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전화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 조사는 가능한 수준까지는 지금 DB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360 활용을 하는데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부와 계약 파기해서 원상 조치하시오라고 왔길래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보류였던 KT 전화 한국 전화번호 주식회사의 70%를 할 수 있는 한국 전화번호 그 DB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결국은 RDD 방식으로 기존 하던 대표국번 80% 커버 그래 버리면은 실제 커버리지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조사에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안심번호의 도입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일반 집전화가 등재율이 40%밖에 활용을 못하느냐.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다 내 전화번호는 오픈하지 마시오. 비등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다. 이 보도자료가 나갈 때부터 아마 제가 판단컨대 6개월 내에 5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이 무선전화의 커버리지가 다 비등재 요청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물론 이 안심번호 사용할 때 선관위가 일주일 동안 그 비등재 신청을 해라. 전화 그 자기는 사용하지 말게끔 신청을 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신문에 이만큼 기사가 났습니다.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나온다라면은 대한민국 국민 바로 다음날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6개월도 안 돼서 이 안심 전화번호의 커버리지가 50% 이하로 또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어쨌든 최상의 조사 틀로 정확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출출할 수 있는 조사 환경 그거를 저희와 같이 의논을 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조사 응답률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에서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의견이 반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 왜? 이 통계적인 근거 없이 과학적인 이 기준 없이 그냥 10% 뭐 이렇게 딱 정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통계인으로서 말도 안 된다. 그런 의견과 실제 이 최소한의 조사 방법은 룰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 딱 두 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응답률도 지금 공식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초 연구라도 해서 약간의 기초라도 가지고 그래서 몇 프로 정도 응답률로 제안을 하자라는 공론을 만들어 주신다라면은 물론 저희 업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로컬 기업들은 아주 R&D 투자 여력조차도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연구를 지원을 해 주신다라면은 연구를 해서 기초안을 만들어서 최소 근거 자료라도 만들어서 이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제한 축소 폐지 등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26개국에서는 이 공표 기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면 됩니다. 공표를. 그다음 프랑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일 전 했다가 지금 또 다 폐지를 했습니다. 11개국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그 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전조사가 5일 전에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사전조사 한 사람들이 그 나는 어떻게 했다라는 회자되는 여론이 더 큽니다. 실제 본선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조사 투표한 사람들이 나는 A번 찍었다. 나는 B번 찍었다. 이야기들이 벌써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선에서는 그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 여론들이. 그 중요한 시점에 여론 측정을 못한다라는 것은 물론 보도 공표를 안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일반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벌써 다 회자됐고 사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사전 여론조사 결과보다 다르네 이야기들이. 저희들 사전 여론조사 해놓고는 아주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공표 제한 일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 이 48시간 이내 등록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신속 보도가 또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48시간 이전 등록으로 하면은 여론조사 사전 검열이라는 또 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개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공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실제 여심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심위 심사권의 절반 정도가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 왜 그런지 벌써 짐작들이 가시잖아요. 실제적으로 후보자들이 자기 결과가 좋게 나온 거는 홍보용으로 막 보도를 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다음 또 반대적으로 여론조사에게 내가 잘 나오라 조사 결과 잘 나오게끔 압박을 또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후보자들에게 이 뜻다 방식 여론조사 회사들이 가서 내가 잘 나오게 해드립니다. 이 정도 금액만 부담하시면 잘 나오게 합니다. 그 후보의 선거를 완전히 망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의 요청으로 인한 여론조사를 보도 공표는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안도 주시고 하셨지만은 저 역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조사 방법론 개발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할 것이며 그러한 또 지원 기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특히 언론사에서도 마지막 당부는 보도 이 검증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좀 보도 공표해 주셨으면은 저렴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좀 검증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좀 보도 공표해 주셨으면은 하는 마지막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조사 기관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하실 말씀이 많아서 말씀이 좀 많아졌는데 개인적으로 뭐 더 말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 듣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조원 CNI 김대진 대표님 참 오래 기다리셨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플로어에도 그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45분을 좀 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총선 여론조사 환경은 최악의 천국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대 국회가 이제 사실 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선거 획정이 가장 늦게 됐었고요. 선거 획정이 가장 늦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조사로 모든 경선이 치러지는 상황이었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여론조사로만 경선이 취합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사에 대한 이제 그 거부감이 최극도로 달았던 환경이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실은 경선에서 이제 그 후보 그 경선 후보를 그 선정하는 방식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후보자가 의뢰한 조사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 2월 달에 이제 그 여심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이트에 공개를 하면 공표를 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과거의 여론조사라는 건 공표 여론조사 메인이 아니었었죠. 분석, 뭐, 그 다음에 환경, 자기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이었는데 그 공표 심사 사이트가 개설된 이후로는 조사는 반드시 공표를 해야 한다는 잘못된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여론조사가 막 난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만들어졌었고 그 이 혼란의 원인을 이제 지금의 이제 이 앞서 이제 의원님이랑 그다음에 다른 이제 협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걸 단순하게 ARS로 이렇게 참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는 건 좀 폐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이제 사실 그 주요 3당 마지막 이제 비공표 시간뿐만 아니라 그 선거 기간 동안 이제 판세 조사를 했을 때 모두 ARS 조사를 했습니다. ARS 조사를 했는데 4만 정당이기 때문에 안심번호로 조사를 했죠. 이 이제 안심번호라는 부분이 그 계속 제기됐던 표지틀의 그 한계를 극복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 외 조사기관과 언론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집 그 표지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죠. 다만 이제 3당에서 이제 받은 안심번호로 253개 지역은 다 아니겠지만 정당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안심번호로 이제 시계열적으로 쭉 조사를 해보면 사실 실제 결과는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면접과 ARS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병이 걸려서 아프면 한약과 양약이 다른 기준이 있고 처방과 진단이 있기 때문에 ARS 방식과 전화면접 방식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전화면접 방식으로 ARS를 뭐 진단을 내린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다만 이제 ALS가 가진 부분의 한계 또 있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들은 각 업체마다 분명히 각자 그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는 안심번호도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유선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DB라든가 뭐 자체적으로 검증된 DB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체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선 전화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관위 규제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ARS 조사는 약간 좀 오류가 나온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이제 응답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저희가 전화 많이 받는 부분들은 하나 이런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1000명 조사에서 응답률 10%면 100명밖에 응답을 안 한 건데 어떻게 이걸 공표할 수 있냐 이런 전화도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가지고 있는 그 조사의 정확도의 근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이 응답률 외적으로 비표론 오차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 면접에서 사실 면접원의 그 숙련도, 그다음에 그 면접원이 그 응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단기간에 조사가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숙련된 면접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품으로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응답률 하나만으로만 이렇게 딱 단정져서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응답률 관련해서 이제 앞서 이제 뭐 의원님께서 3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그 2012년도 좀 미국 대선 경선에 봤을 때도 거의 9% 미만입니다. 그래서 응답률만이 정확한 조사의 기준은 아니다. 응답률로서 조사 방식의 차이를 다 커버하고 단순하게 이제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같은 말씀 뭐 시간이 이제 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이 규제가 과도하면 좀 그 사실 이제 황당한 사실 여론조사가 가능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경력도 딱 두 가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그 후보 경력에 국회의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 범죄 경력을 경력으로 쓰신 후보도 있었어요. 경북에. 그분은 범죄 경력을 여론조사에 불러줘야 되는 총국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다반사는 아니다. 다만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려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표지 틀 자체를 열어주고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게 맞는 건데 환경은 규제하고 방식에는 그 방식에 맞는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잣대에서 또 규제하고 또 조사를 시행하는 조사기관으로서 어떠한 노하우라든가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런 회사마다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노하우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잣대 하나만으로 그걸 다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떴다방이라든가 뭐 장비를 갖추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자질이 부족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하고 수사 의뢰하고 뭐 법적인 이제 제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외의 조사에 있어서 지나친 설문도 사실 공표조사 말고도 분석조사라든가 이럴 때는 설문은 사실 조사기관의 재량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선관위가 규제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모든 조사기관을 뭐 정부화 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논의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그 조사기관마다 이제 사실 이제 요번에 허용 그 선관위에서 사실 추가 과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화 면접 ARS 방식 그 외에 앱 조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허용이 됐었죠. 그렇지만 추가 과중이라는 것이 진행되면서 기본 과중과 추가 과중의 차이가 같이 공개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또 총국이 벌어집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과중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그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이제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학계라든가 논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치 환경이 사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떤 유권자 등록제이기 때문에 로열티가 높죠. 근데 저희는 이제 19세 이상 되면 무조건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률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대한민국은 어쨌든 뭐 세대별 그다음에 지역별 약간의 정치 성향들이 다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응답률 외적으로 또 추가 과정 쪽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이제 제재하고 인증하고 그다음에 규모를 보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모든 걸 보면은 사실 그거는 좀 무리수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제 윤 국장님 아주 간단하게 지금 뭐 답변을 다 하시냐면 밑도 끝도 없어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플로어의 의견을 좀 듣고 또 발표자 토론자들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 그 토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그 법규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법적가의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여심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합리적이고 또 그런 부분에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안배를 좀 잘 못해서. 근데 토론이 열띠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럼 저 플로우에서 이제 뭐 의견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뭐 여기 토론자나 발표자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남하고 소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나이가 77세인데 네. 오늘 그 선거 여론조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이 내년도에 우리 대통령 선거와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또 도쿄에서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또 안동 하야마을을 가가지고 지금 대통령 1순위가 반기문, 2순위가 문재인, 3순위가 안철수, 그 외에도 지금 장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를 보는데 이 보면 언론이 그 여론 그 조사를 그 하는데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 두 분이 나오셨지만은 그래도 두 신문이 굉장히 모든 것을 정직하게 보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말 대권의 보존자로서 국민들의 1순위가 될 건가. 그리고 미국의 그 클린턴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여론조사 그 보니까 힐러리가 45%고 트럼프가 42%더라고. 근데 트럼프가 지금 힐러리를 계속 욕을 해대고 또 힐러리는 힐러리대로 또 트럼프를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개선 방향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한용 그 토론자하고 홍영님 그 조선일보 여론조사 팀장께서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또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될 건가 생각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사가 공정했다고 이제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일단 알고요. 일단 그 본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먼저 다른 질문 듣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로 그 선거 여론조사가 이번 그 엉터리였다,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 안심번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안심번호를 지금 50배에서 10배 정도로 이렇게 그 줄여서 그 안심번호를 그 생성해서 조사기관에 제공하는 이런 안을 제시해 줬는데 이 안심번호를 물론 그 안심번호가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10배를 그 생성해서 조사기관에 제공한다 하면은 그 안심번호 10배를 생성한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샘플링입니다. 그 샘플링 방법이 과연 그 우리가 그 통신사에다가 어떻게 그 샘플링 방법을 그 의존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는 물론 그 안심번호 아까 이제 조원 CNA 그쪽에서 그 삼중과금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안심번호를 그 생성해서 제공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그 삼중과금이 없다면은 모든 그 조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안심번호를 발행한다면은 그 지금 현재 등재되어 있는 그 전화 무선 전화 또는 유선 전화 이것을 그 모두 안심번호를 그 CD나 뭐 이런 것으로 그 발행해서 그 지금 사업체 번호를 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15만 원씩. 예, 그거와 같은 그 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그 엉터리 선거 여론조사를 훨씬 더 정확한 선거 여론조사로 이끌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이 대안으로는
이런 그 안심번호의 그 3중 과금 문제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면은 그 대안으로서는 기존에 2008년까지 그 개인 그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를 그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상세 주소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 CD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제 금지시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이름을 삭제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상세 주소에서 시흥구 읍면동까지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마케터나 그 DM에서 활용할 수 있듯이 사업체 번호 이런 걸 갖고 활용하듯이 개인 그 전화번호도 즉 유선 전화나 핸드폰 번호나 인터넷 전화나 그것을 전화번호 시흥구 읍면동 그까지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 표집 틀을 제공한다면 통신사도 그것을 지금 사업체 CD 번호부처럼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다음 2년 후에 그 선거를 치르게 될 지방선거 그 후보자들도 예비 후보자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그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 2008년 DB, KTDB 같은 경우하고 지금 구시군 지역만 활용해서 그 번호만 주자 구시군의 단위까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이제 KTDB를 받게 되면 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선거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SNS, 뭐 전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또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어서 한다면 안심번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요. 어차피 그 안심번호를 그 발행하지 않아도 지금 그 조사기관에서 자체 DB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뭐 동문회나 뭐 각종 그 본인들의 그 사조직을 통해서 그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개인의 그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 알 권리,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느냐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고민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선관위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하면서 위원으로서 봉사하면서 느낀 점은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심번호를 그 무조건 도입할 경우에 그 비용 문제 그리고 사용료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또 그에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우리나라 선거법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선거법이고 2주뿐이 선거운동 기간은 없고 가가오 방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전화와 SNS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충남 공심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총선이 끝날 때마다 여론조사가 틀려가지고 한국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미국에서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론조사가 잘못돼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정선거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처벌 내용이라든지 혹은 그런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잘 공지가 돼가지고 진짜 떴다방과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이 사회에서 영업을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강력한 그런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론조사가 이렇게 범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급자의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사용자 측면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개선 방안의 규제 조항으로서 공급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후보자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견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저희가 도출할 때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 분석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1990년도에 미국 센서스에서 대도시의 언더리포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스의 문제점을 2년 동안 분석하고 나서 미국에서는 그 센서스가 잘못됐지만은 그 센서스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선거 여론조사가 잘못됐으면은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원인 분석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응답률의 10% 30%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기준에 대한 통계적이거나 이론적이나 합리적인 어떤 타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몇 사람이 20%가 적당한 것 같다 혹은 30%가 적당한 것 같다라는 의견만 가지고는 사실은 법을 개정했을 경우에는 더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의 어떤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실 때는 법 개정하기 전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예, 리얼미터 공승 조사분석실장입니다. 좀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저는 이 공청회가 되게 그 여론조사의 발전, 특히 선거 여론조사의 발전에 하나의 주요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왔던 그 토론 발제자들이 거의 합의하는 부분들이 블랙아웃 기간을 없애는 것이 거의 합의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거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공포 금지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좀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다른 문제가 많지만 표집 틀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충격적인 그 결과 이후에 아직까지 그 언론 지상에서 얘기되는 방향성은 무엇이냐 하면 특정한 조사 방법 그리고 응답률 아주 표피적으로 이번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응답률만 봐도 어느 몇 프로가 목표선이 그야말로 그 조사에 포함된 집단과 포함되지 않은 집단의 체계적인 차이가 났을 때 몇 프로 선이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선인지 그런 부분들은 여론조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미국도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블랙아웃 기간에 저희들이 정당으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아서 정당의 자체적인 전체적인 어떤 분석을 위해서 조사를 다수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심번호로의 응답률조차도 유선번호보다 1, 2% 정도 더 높은 10%는 아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응답률이라든지 조사 방법 이런 표피적인 방식으로서 이번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접근하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 거의 언론 지상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토론 발제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들은 그 두 가지 지점을 생각합니다. 공표 보도 금지 기간을 없애는 부분들, 표집틀, 안심번호입니다. 무선전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중앙선거 열심히 해서 좀 보다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금 아픈 얘기인 게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국가 조직입니다. 관료제 조직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론조사 기관 다수의 관계자들이 있는데 의사나 변호사 집단 그리고 기자 집단들처럼 일종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사실상 전문가 집단은 현장 속에서 실질적인 경험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축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관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 인력을 많이 충원하고 통제적인 접근법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은 전문성들을 계속 통제를 하려면은 전문적인 부분들을 여론조사 기관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되니까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비대해지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전문가 집단하고 국가 관료제에 있어서 공공적인 부분 이슈와 관련돼서 통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좀 고찰해도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님이라든지 일부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가 기관의 전문가 집단의 통제라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규제적인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은 정치조사협회하고 마케팅 조사협회로 바뀌었죠. 이 두 집단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고 이 두 집단의 직업 윤리와 그 속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보다 조금 도와주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국가기관의 전문가 집단의 통제의 수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참 그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거의 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꼭 하신 말씀이 한 말씀들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한 30초 혹은 1분 상관으로 우리 국장님부터 말씀하시고 그 박 대표님부터 이렇게 한 말씀씩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예, 그 여론조사 기관 또 우리 그 학교에서 오신 학계 정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개선 개정 방향을 제가 발제를 하고 그걸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의견들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고 그게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리얼미터에서 오신 분이 신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은 다음에 신뢰해달라고 하면 언론이나 조사업계나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규제가 만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규제만 하지 말고 지원도 해달라고 그 연구 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동시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그 규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론과 조사업계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믿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어쨌든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이 마무리 발언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공청회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실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정부 정책은 실제 매일 돌아가는 정부 정책입니다. 선거는 이제 기간마다 돌아오는 거지만 실제 이 안심번호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 주요 여론조사는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의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감히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행정부에서도 이런 얼마나 중요한 조사들을 합니까? 지금 그런데 실제 현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토론해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심번호를 만약에 허용을 하신다라면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실제 좀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선관위에서 또 의견 앞으로 더 수렴하고 또 어떤 제도를 개선할 땐 그 개선안에 따른 대안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다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제점 없는
뭐 제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되는 그런 방안 또 국민들 기준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고 또 효율적인 대안 이런 기준 가지고 제시해 주시면 입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나중에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부끄럽지만 작년에 정치적 특위에서 법 과정 저도 잘 몰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의사를 결집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 국회 정치개혁 특위 여야 간사 두 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전까지 토론 과정을 충분히 이렇게 숙지해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그 국회 입법 과정, 그러니까 법규를 만드는 과정이 좀 더 저처럼 이제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한 질문 중에 이제 그 안심번호 이제 이 활용에 있어서 삼중고라고 저희가 이제 그 토론 발전에서 논한 토론문에다 논았는데 사실 지금 안심번호를 하게 되면 이제 정당에서 이제 그 기간에 맞는 수수료를 내고 그다음에 또 통신료 나가고 또 공교롭게도 정보 이용료라고 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총선에서 안심번호 정당 조사에서 사실 가장 큰 수혜는 사실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제 이 안심번호 활용했을 때 안심번호 정보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보완이 돼서 좀 표제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선관위가 주관한 모임은 그 뭐 문제를 당장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찬반 의견이 어떤 게 있었느냐 이런 거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참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규제 이런 걸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라 뭐 이런 주문이 있는가 하면 규제 일변도로 가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한술밥에 뭐 배부르다는 얘기가 없듯이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고 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그 입법 개선 방안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저기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여덟 분, 그 다음에 이제 방청해 주신 그 방청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함이십니다.